지금 성님들께 드린 학습지가 거기 타이포셔널이라고 해서 이게 요런 글씨한 거 있죠? 이거는 시각학습자예요. 특히 하반 학생들이 시각학습이 탁월합니다.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작품들이 전부 중1 하반 애들 작품이에요. 예, 재작년 오늘 했던 작품입니다. 이게 바로 학년 말, 1학기 말에 재작년 오늘 그걸 어떻게 하느냐, 페이스북에 제가 이거 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야. 재작년 오늘 기말에 진도도 안 나가지잖아. 그래서 2학기 교과서에 교과서 맨 뒤에 단어 목록들을 분양해줬어요. 선생님은 설계자야. 자, 7과는 맨모듬이 7과 단어 해. 8과는 맨모듬이 하세. 9과는 니네들이 해.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이 종이 나눠주고. 근데 여기서 대박이야. 하반 애들이 그동안 저도 그렇게 생겼고 정말 무기력하다. 뭘 안 하니까. 근데 여기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작품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일 발달한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, 이런 양식. 이 양식은 타이포셔널이 이 양식도 다 저한테 다 있어요. 여기다가 애들 나눠주고 여기다 해와라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 지금 학교 복사기가 스캔 기능이 있어요. 수백 장을 한꺼번에 쫙 스캔해버려요. 그러면 그걸 잘라서 2학기 수업에 쓰시기만 하면 돼요.